안녕하세요. 저는 부부소소사 마당씨의 식탁, 마당씨의 좋은 시절, 그리고 마당씨의 가족 앨범 만화를 그린 만화가 홍연식이라고 합니다. 네, 그동안 기획된 만화 작업을 오래 하다 보니까 스스로도 좀 지치고 창작의 즐거움을 모르고 그렇게 몇 년은 좀 지냈어요. 예. 그 상황에서 저의 산속에서의 신혼생활이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기가 막히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이걸 기록으로 남겨서 나중에 태어난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의 신혼생활이다 라고 보여주면 어떨까? 예, 그런 생각에서 사실은 일기처럼 작업을 시작하게 됐던 거고, 그 작업 과정에서 뭔가 다쳤던 마음이 좀 치유가 되고 제가 제 스스로 작업 자체에서 즐거움을 다시 되찾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로 마당씨의 식탁부터 해서 쭉 현재까지 자전적인 만화 작업을 이어오게 됐습니다. 원래 일기를 쓴다거나 사진을 찍는다거나 그렇게 기록하는 습관은 있었는데 좀 더 작품을 위해서는 자료가 더 필요했었고, 자전적인 이야기다 보니까 실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되짚어 볼 때 거의 기억이 안 나는 게 더 많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을 하기 위해서, 부부소사 같은 경우에는 그때 산속에 살았던 곳을 다시 방문해서 사진을 찍어 온다거나, 아니면 아내를 통해서 제가 했던 말, 아내가 그때 했던 일들, 그런 사건 사건마다 사실 확인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부부소사를 작업을 했고요. 마당씨 식탁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저의 그동안 쌓아놨던 일기라든지, 아니면 부모님 집에 걸려있던 달력에 표시된 메모랄지, 아내의 가계부, 아내의 메모, 사진들, 모든 것들을 다 1년치를 나열을 해서 그 안에서 사건이 될 만한 것들, 주제나 메시지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모든 기록들을 일단 끄집어내는 거에서 제가 기억 못하거나 기억에 오르고 있었던 부분들을 다시 잡는 걸로, 스토리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 이후에 마당씨의 가족 앨범도, 마당씨의 좋은 시절도 그렇게 작업을 했습니다. 부부소소사와 마당씨의 식탁, 마당씨의 좋은 시절, 그리고 마당씨의 가족 앨범까지 쭉 저를 다시 되돌아보고 저를 좀 객관화시키고, 제 개인의 일기가 아니라 보편적인 만화야 스토리, 가족 만화 스토리여야 했기 때문에 그만큼 저한테는 그때를 되돌아볼 만한 뒷걸음질이 좀 필요했어요. 그러려면 좀 시간이 좀 더 소요됐던 것 같고, 점점 이제 가장 최근에 마무리한 마당씨의 가족 앨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제 트라우마도 다뤘어야 했고 제 부끄러운 부분도 많이 좀 꺼냈어야 했었는데, 그 이후로도 제가 어떤 가족에 대한 행동이나 육아할 때 어떤 아이들, 자녀들한테 줬던 상처나 그런 부분들에서도 제가 완전히 극복된 게 아니어서, 아마도 마당씨의 가족 앨범 이후의 이야기는 만약 만화가 나온다면 몇 년은 더 걸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